아, 여기 배경이 좀 대도전. 여기 배경은 괜찮아? 와, 이게 무엇이냐? 진짜 이거. 근데 잠깐만, 다들 셀카 타임. 와, 어쩜 이렇게 다들 2020년 1월 1일을 앞두고 다들 셀카 삼매경. 와. 하나, 둘, 소화. 빨리 소화. 빨리 소화. 너무 맛있어요. 와인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아, 케이크도 너무 맛있어. 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우리 야마에나 칙스 화이팅. 네, 여기 앞에 사자가 되는 또 다른 언니가 한 분 계시는데요. Happy New Year.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얼마 전에 생일이었잖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사실 네 생일 케이크야, 사실. 멤버들이 진짜로. 진짜로 겸사 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나 원래 이런 거 챙기는 거 잘 안 하는데. 이제 앞자가 사자가 된다는 게 뭔가 좀 남달라가지고. 야, 어떻게 이거 이거 한번 좀 사봤어요. 이건 좀 맛있더라. 근데 가인이가 다 먹어. 벌써 마지막 딸기까지 가인이가 다 먹어버렸다요. 마지막 딸기 아니라 딸기 하나 있었어. 하나 남은 거 가인이가 먹었대요. 이거 먹은 거 어때요, 느낌? 아니 근데 미루야, 닭칼국수 사달라고 했더니 왜 고급진 와인을 사줬어? 거기다 왜 이렇게 안 예쁘게 주나요? 저 원래 이런 거 잘 안 사잖아요. 케이크나 와인 뭐 파티하고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근데 진짜 70만원치야? 너 협찬 받았지? 뭐야, 협찬 받았네. 아니에요. 아니 근데 왜 갑자기 마음이 왜 우러나와서 갑자기 사준 거야? 왜 그랬냐면 약간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 뭐가요?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 앞자리가 사자가 되잖아. 근데요? 근데 뭔데? 물론 가인이는 아니지만. 네.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지만 왠지 좀 그게 뭔가 좀 특별하게 하고 싶었어. 야, 그러면은 나 이거 하나 가져가도 돼? 이거 내 거잖아. 가져간대요? 가져간다고? 오케이. 솔직히 이 브랜드를 보지 않고 제가 먹어봤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말도 안 되게 맛있어. 이거 봐요. 이것만 지금 이렇게 됐어. 초토화됐어. 역시 내 입은 못 속여. 예, 제가 산 것만 초토화됐는데 자기 입이 고급 입맛이라고. 결론은? 진짜 고마워, 미루야. 미루 유튜브 대박나게 여러분들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친구분들한테도 소문 내주세요. 이제 앞자가 바뀌어요. 네, 바뀌었어요. 네, 앞자가 바뀌었는데 나이는 그냥 숫자 아닌가? 라고 생각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들 건강하세요. 사실 아까 다 못다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나 혼자 찍는 거야. 첫째, 아까 다 같이 막 새해 카운트다운 세고 막 셀카 찍고 막 영상 찍고 그러느니라 독백이라고나 할까? 그런 걸 잘 못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뭔가 좀 남달라요. 네, 요번 새해는 좀 뭔가 남달라요 저한테.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 안 하던 준비 또 해보았고요. 절대 유튜브 어떤 컨텐츠를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끼리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진짜 막 덕담도 해주고 싶었고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했다고 감사하다고 얘기도 해주고 싶었고 그랬는데 좀 다들 막 이렇게 정신없는 분위기였어서 잘 전달이 됐을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우리 모든 스태프분들과 안무팀들 다 너무 고맙고 수고 많이 했고 정말 열심히 하셨고요. 다들 2020년에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사실 그 와인이 70만원짜리라고 내가 했는데 와인이 얼마짜리였지, 준태야? 17,000원. 70만원이 아니라 17,000원짜리. 이거 내 거잖아. 가져간대요. 가져간다고? 오케이. 다들 70만원짜리냐며 한 병에 70만원짜리냐며 막 기뻐하면서 마셨는데 아무튼 다들 맛있게 마셨을 거예요. 70만원짜리 와인은 이런 맛인가 하면서 마셨을 거예요. 네. 아닌가? 우리 매니저 준태야. 네. 진짜 수고 많았다. 너 아까 근데 뭐라고 말한 거야? 근데 너 아까 혹시 나르샤랑 뭐 찍으면서 뭐라고 말한 거야? 나에 대해서? 저는 누나 제일 좋아한다고. 미료 너 싫대 그러던데, 재아가? 이간... 준태가 미료 너 싫대 그러던데? 그거 이간질. 아, 이간질이구나. 아, 역시 재아. 아, 우리 너굴리다가 또 너굴리다 했구만. 그지? 맞지? 너의 모든 걸 걸고 맹세할 수 있지? 저는 항상 누나
아. 우리 준태, 안전벨트 메고 있지? 아, 네, 메고. 그럼요. 교통법규도 준수하면서 저를 안전하게 집에 데려다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해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사랑하시고,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 계획하시는 일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새로운 세계를 봤어.